안녕하세요. 장난감입니다. 저의 봄 잡고 싶은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늘 바로 베이비 얼라이브 신작품 최초 사이트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베이비 얼라이브가 뭐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영상이 나오는데요?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응가도 아니? 뭐야? 깜짝 놀랐잖아. 베이비 얼라이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아이인가 봐요. 해즈보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맘만 먹어요. 블론드란 얘기는 금발이란 얘기예요. 금발의 아기란 얘기인데, 아기가 벌써 금발이고, 속눈썹까지 엄청 기네요. 어머, 예뻐라. 저 보니까, 얘는, 맘마 먹게 지금 이유식을 만드는 믹서기 같은 거 갖고 있는데요. 이걸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맘마를 만드는 건가 봐요. 만들어서, 이걸로 먹일 수 있는 건가 봐요. 젖병으로 먹일 수 있고요. 떠먹일 수도 있고, 여기는 만들 수가 있는겠네요. 실제 살아있는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베이비 얼라이브인가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일 수가 있고요. 진짜 먹이네. 장난 아니었어. 애기들이 되게 성숙해 보여요. 네. 다 머리카락이 엄청 풍성하네요. 네. 자, 여기, 애기들이 되게 예쁘네요. 예뻐요. 베이비 얼라이브. 자, 베이비 얼라이브고요. 2017년에 10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이에요. 해즈보에서 만들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베이비 얼라이브. 마트에서 본 적 없는 완전 신제품이에요. 오, 블론드 봤고요. 이번에는, 장꾸러기 아기 인형이에요. 아기 인형인데, 뭐랄까, 아기가 되게 납작하네요. 보세요. 제가 왜 납작하다고 했냐면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납작해? 애기가 왜 이렇게 납작해? 이만큼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 왜 이렇게 납작해? 애기가 완전히 호빵처럼 돼버렸네요. 미안해요, 애기. 너무 납작해요, 애기가. 자, 여기 보니까 2D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애기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애기한테 젖병을 물려서 애기를 우유를 먹일 수가 있고요. 좋아요. 역시 신제품이고요. 여기는 물 먹는 아기 인형이에요. 와, 이거 물을 직접 먹을 수 있나 봐요. 여기 이렇게 가루가 있는데 이거를 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이나 봐요. 옷이 다르고 머리도 달라요. 역시 얘도 옆이 좀 납작하고요. 역시 물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해요. 아기를 물 먹이는 거냐? 자, 보니까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아까 전에 그 아기고요. 얘는 누구야? 국수를 먹는 아기예요. 우와, 이건 처음 본데? 국수 먹는 아기예요. 우와, 입으로 국수를 먹는데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로 국수를 만들어서 먹일 수 있나 봐요. 오, 아기가 배가 단단한데요? 복근 운동을 했나 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먹일 수 있고 응가도 나온대요. 우와, 진짜. 이럴 수가. 응가 나오는 충격이다. 국수가 응가로 나와요. 응가가 국수로 나와요. 오, 응가 나온 거 또 응가로 또 입을 먹고 또, 뭐야 이거. 네, 아무튼간에 I love you, mommy. 말도 안 돼요. 오, 좋아요. It's me. 아예 영어도 잘하지. 자, baby alive. 국수 먹는 아기도 있고요. 얘는 뭐야? 울지 말아요 아기도 있어요. 울지 아파서 울고 있나봐요. 그래서 청진기로 대고 있는데요. 그때 운대요. 눈물도 나온대. 신기하다. 이거 누르니까 티나. Tissue please. I love you. I love you. I don't feel good. 눈 감았어. 큰일. I need a checkup. I feel so much better. Better. 뿡뿡뿡뿡. That's my heartbeat. 영어 잘한다. That's the best doctor. 원어민 발음이야. Will you help me blow my nose? 감기 걸렸나 봐요. 기침도 하고. I feel a little bit better. 울어, 애가 울어. 운다, 울어, 울지 마. 눈 감지 마. 눈 떴다. 무서워. I need a hug. 좋아요. 신기하네. 울지 말아요, 애기인데, 나중에 물을 넣어주면 우나봐요, 또. 눈물까지 흐르는. 아이고, 진짜 잘 만들었다. 애기 울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베이비 얼라이브 울지 말아야 하기까지 만나봤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헤즈볼에서 나온 신제품, 애기들이었어요. 베이비 얼라이브, 살아있는 아기. 자, 이것은 어딜까요? 바로 토이프에서 구성점이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널 백탐을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